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아인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뭉쳤는데. 네. 왜 뭉쳤죠? 또 간만에 한번 또 다시 해줘야죠. 네. 몰슈트 대전. 그렇죠. 몰슈트 대전. 좀 이름이 재밌긴 한 웃기긴 한데. MS 버서스 MS. 과연 세계관이 다른 두 기체가 무엇이 강할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했을 때가 윙제로랑 뭐였죠? X였죠. X였죠. 예, 윙제로랑 X를 비교를 했는데 그때 댓글에 어떤 분이 더블오라이저랑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해주세요. 찾아봤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찾아봤습니다. 둘 다 이 막장 기체인데 이거. 그렇죠. 막장이라서 네. 갈 때까지 간 기체들이라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줄까? 자, 그래서 오늘은 더블오라이저 버서스 스트라이크 프리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설정화는 둘 다 RG입니다. RG에 설정화 준비를 했어요. 멋있잖아요? 잘 그려졌잖아. 솔직히 애니판 설정화는 좀 뭐랄까 밋밋해. 밋밋한 감이 있어서 저걸로 준비를 했어요. 자, 간단하게 일단 더블오라이저에 대한 간략한 설정 설명을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전고가 18.3m입니다 크네요. 뭐 표준이죠? 따져도 근데 키는 그렇죠? 표준이지. 0.3이 높긴 하지만 그리고 중량이 높아 75.1톤이야 소체 플러스 여기 오라이저를 하나 더 메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게 면에서는 조금 거기에 일단 동력원으로는 GN 드라이브 무한 동력 GN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그렇죠. 무한 단물이죠. 무한 단물 겸 무한 동력이죠. GN 드라이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GN 드라이브 두 개를 연동시킨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 탑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본 무장으로서 대표적인 무장으로서는 GN 소드 2 그리고 GN 소드 3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더블오 건담 혼자가 아니라 더블오 건담과 오라이저 두 개가 도킹을 해서 그래야 더블오라이저죠. 그렇죠. 참고로 더블오라이저라는 이름은 건담을 초월한 존재로서 건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오라이저, 더블오라이저 합쳐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건담이란 말을 쏙 뺐죠. 그렇죠. 건담 더블오라이저 건담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더블오라이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또 뭐 다양한 무장이 있습니다. GN 소드 3, 2도 있지만 뭐 GN 실드, 뭐 GN 발칸, 빈머신건 아니면은 마이크로 미사일 뭐 등등등 그죠? 여러 가지 무장들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실용적인 무장들인 것 같아요. 실용적인 무장인데 그중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있는 우리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고가 크네. 18.88m. 좀 더 커요 이쪽이. 더블오라이저보다는 한 0.58 정도 높네요.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중량이 중량도 높네요. 중량이 80.09톤. 네. 굉장히 메모한 숫자. 09. 네, 0.09, 0.9도 아니고 0.09.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력원으로는 초밀도 하이퍼 두드리온 핵 반응기. 신형 엔진이라고 계속 이제 발뺌하다가 어느 순간 자리 잡은 명칭인데 하이퍼 두드리온. 결론은 하이퍼 두드리온 엔진입니다. 핵 반응기는 뭐예요? 핵 반응기, 핵 동력원 한마디로. 핵 동력 플러스 하이퍼 두드리온 에너지. 거기에 VPS 장갑. 바리에이블인가요? 베리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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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시프트 장갑. 이것도 실탄을 먹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페이지 시프트 계열이기 때문에. 페이지 시프트지만 좀 더 효율이 좋은 페이지 시프트. 그리고 뉴트론 제머 캔슬러. 핵 반응기이기 때문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 저게 있어야 핵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핵 반응을 억제하는 걸 억제하는. 그죠? 뭔 말같이 나는 설정이지만 핵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키라마토라는 파일럿 슈퍼 코디네이터가 탑승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애초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으로 키라야마토가 탈 것이라고 아예 맞춰놓고 나온 기체이기 때문에 키라야마토에게 모든 걸 맞춰놓은 그렇죠. 설정한 원오프 타입. 그렇죠. 기체입니다. 거기에 일단 기본 무장으로는 대표적인 무장 드라군 윙 기동 병장. 거기에 일단 뭐 헤드발칸 쉽게는 헤드발칸 그리고 고에너지 빔라이플 두 자루 합체해서 롱라이플도 되고요. 거기에 칼리두스 북상빔포
고출력의 빈포, 배에서 뿡뿡 마는 거, 거기에다가 크시피어스 3 레이퍼, 허리에 달려있는 레일포. 이게 실탄이에요. 일단 레일건이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계열상 일단 실탄이지만 아무리 봐도 연출상 빔 같아 보이지만 그쵸? 일단 실탄입니다. 그쵸? 거기에 슈페르 라케르타 빔세블. 원래 프리덤이 라케르타 빔세블을 썼으면 얘 슈페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좀 더 좋아졌다. 그렇죠. 거기에 팔뚝과 빔쉴드도 있습니다. 오, 좋아요. 슈퍼드라곤 가지고 이제 풀버스트를 쓰는 게 그냥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자, 일단 더블 호라이저의 간단한 활약. 이게 뭔지 아세요? 어디가 터진 것 같은데? 솔레스탈 비잉의 기지입니다. 아, 그 우주사. 그쵸. 솔레스탈 비잉의 기지가 어로우자한테 들켜가지고 정확히는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예? 들통 났어요. 그래서 더블호가 출격을 합니다. 하지만 딸리죠. 예, 효율이 떨어지니까 트란잠을 못 쓰고 하니까 딸려요. 어헤드한테도 막 이렇게 막 저 당시에 참 안 습했어요. 트란잠 쓰면 바로 오버히트야 얘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로 이안이 완성 조정 끝. 막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사지에게 바톤 터치하고 니가 이걸 새치다 이게 이러는 바람에 사지 크로스로드가 타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의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트란잠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적 어로우즈의 기체들을 전부 다 막 쓸어버리는 그런 연출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부터 더블 호라이즈의 무쌍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무쌍이 시작됐죠. 무쌍이죠.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40화였나요? 41화! 41화! 41화에서 뭐라고 해야 돼? 좀 어이가 없어요. 예전에 진짜 어이없어. 볼 때마다 어이없어.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우주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대기권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프리덤 건담은 날개 펼치고 실드를 앞으로 해가지고 열 차단해서 그 날개에서 열 냉각기 가동을 시켜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하, 그딴 거 모름 그냥. 뭐야? 뒤에 인피니티 저스티스 손잡고 날개도 앞에 막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려왔어. 머리부터 대기권 마찰력 그거 머리 무적무적 하면서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머리로 내려왔어. 무섭습니다. 해에서 등장하자마자 고전하고 있는 데스티니 건담에게 고전하고 있는 카가리를 구하고 아카츠키를 구하고자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대표적인 연출로는 이렇게 프레임이 반짝이는 게 있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멋있게 딱 등장해가지고 우와 또 프리덤이야 하고 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둘 다 대기권 돌입은 가능해요. 그렇죠. 일단 더블 호라이전은 GM필드를 펼치면서 돌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그렇죠. 더블 호라이전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근데도 그냥 돼요. 예, 그냥 합니다. 뭐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돌입을 하네요. 대기 마찰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거 그냥 페이지 시프트로 무적무적. 무적무적. 말도 안 되는. 무적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데. 무적무적. 대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최종과. 거기에. 자, 대표적인 시스템. 라이저 시스템. 트란잠 라이저 시스템. 야 트란잠 상태에서 최대로 올라가 있는 효율이 올라가 있는 고농도 아층 윗자를 발사! 발사한 게 아니라 빔사배! 거대한 정확하게는 빔사배! 정확하게는 지금 언뜻 보면 바인더까지 동원해서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GL소드만 활용을 하고 있고 GL소드 2개 두 자루만 활용을 하고 양옆에 바인더는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활약하고 있는 건 GL소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오라이저의 날개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크레비크란테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 프리덤 상응하는 성능 풀버스트죠. 풀버스트지 대표. 완전 대표. 근데 일단 차이점이 있어요 둘이. 그죠? 한쪽은 굵고 강한 한방이고 이쪽은 이쪽은 이제 여러 개의 타겟의 난사. 그쵸. 그렇게 가깝게 보일 수가 있죠. 타겟 확실히 두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전장을 쓸어버리는, 한쪽은 점사하는. 점사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좀 이제 큰 거 한 방, 작은 거 여러 발. 그렇죠. 근데 이 작은 거 여러 발이 너무 많이 쏴서 문제지. 계속 쏴서 문제지. 그렇습니다. 풀버스트.
이 대표적인 이 시스템들 뭐 있습니다. 거기에 더블 호라이저 같은 경우는 의식 공유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 모든 게 지엔 입자로. 그렇죠. 지엔 입자를 대량 살포해서 넓은 공간에 살포를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되게 더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그죠? 극 중에서의 연출을 위한. 그렇죠. 평화로운 대화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스트라이크 프리덤 뭐였나요?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 기동성. 그렇죠. 썰고 다니셨네요. 네. 썰고 다니셨네. 기동성으로 모든 걸. 대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우지 못하게 만들 뿐.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네가 움직이지 못하게. 싸우지 마. 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 정말 엄청난 대화 방법. 엄청난 대화 방법. 아, 너무 비교되는데 둘이 사상. 그러게. 와, 이 연출이. 너무 극단적인 연출 지금 배시 아니야 이거 지금? 자, 그 더블 호라이저 또 뭐였나요? 아, 예, 여기서는 솔직히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제대로 발동을 하면서 활용이 되면서 고기동 그리고 고출력을 보여줬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평범한 모습과 비슷해요. 이쪽은 시작부터 네. 그냥 날아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심지어 빔실드도 갖고 있어요 이쪽은. 아, 빔실드. 빔실드를 이용해서 솔직히 맞을 만한 것도 다 안 맞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애초에 피격을 당하면은 답이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더블 호라이저. 트라잠 시스템 있습니다. 네, 트라잠 시스템. 이 친구는 드라군. 슈퍼 드라군이죠. 이것도 꽤 연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트란잠이 딱 켜질 때부터의 그 뭐랄까 애니메이션 보던 사람 팬들의 감동. 이제 이번에 뭘 보여줄까? 그런 게 있었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처음에는 저 빛의 날개가 없었어요. 그렇죠. 드라군이 사출되면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추가가 됐죠 어느 순간. 추가가 됐죠. 마지막 화쯤 돼서 갑자기 빛의 날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저런 연출. 이런 연출도 꽤 멋있어요. 화려하죠. 날개가 이렇게 빛의 연출이 저 추가가 되면서. 그렇죠. 화려해졌죠 사실. 그리고 드라군을 이용해서 같이 풀버스트를 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연출 하나는 또 끝내주게 잘 뽑았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프리덤 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다음 대표. 엄청난 대표. 이제 세츠나라는 파일럿이 이노베이터, 순수한 이노베이터로 각성을 했을 때 사용한 트란잠 버스트. GMP드라보기 좀 애매하고 그쵸. 입자 살포로 공간을 엄청나게 극대화로 늘려놓는 엄청나게 늘려서 뭐랄까 더 넓은 공간에서 더 강력한 의식 공유를 시키는 그런. 그때 아마 저 나왔던 입자량이 통상의 7배라 그러던가 아마. 통상의 7배? 그러니까 트윈 드라이브니까 보통 이제 2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쵸 그쵸 그때 방출됐던 입자량이 통상의 7배라던가 아마 제가 그런 수치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잠깐만, 그 드라이브가 제곱이잖아요? 하나하나에서 100 곱하기 100 해서 만이잖아. 만이 나오는데 그거에 7배니까 그러면은 7만? 뭐 단순 계산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솔레스타의 그 빙 외우주선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범위 설정이 가능한 거죠. 대단합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저거 가만 보면은 애초에 뭔가 다른 기체야. 너무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한 기체예요. 둘이. 컨셉이 비슷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둘의 컨셉이 너무 달라요, 솔직히 기체가. 그래가지고 이쪽은 대화를 위한 거, 이쪽은 싸우기 위한 거. 이쪽은 둘 다 뭐 결과적으로 전쟁 근절 목적은 하고 있다만. 한쪽은 이제 대화로서 풀려는 의지가 보이고 한쪽은 아예 못 싸우게 만드는 의지가 보이는. 그쵸? 참고로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미티어를 장비할 수가 있죠. 네, 보조 무기 개념으로. 근데 보조 무기보단 이게 메인 같아. 너무 세. 예. 네. 말도 안 돼. 심지어 출력. 콜로니 하나를 그냥 절단합니다. 미티어 두 개 가지고 콜로니 하나를 절단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렇게 보면 왠지 저 미티어의 빈사벨이 라이저 소드 같은 느낌이 되는데. 잠깐 진짜? 왠지 비유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연출이 그렇게 보이네 또. 얘네들은 콜로니를 미티어 빔소드로 잘라내고 얘네들은 라이저 소드로 TV판 기준에선 메멘토를 쏠고. 그렇죠. 그것도 근데 우주 스테이션급이잖아요. 그것도. 거대한 우주 스테이션급인데 그거를 라이저 소드로 썰어버리죠. 최소 프톨레마이오스급의 이상 사이즈를 보여주는. 그쵸. 네,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걸 그렇게 썰어서 썼더니 끝내주죠.
뭐, 또 틀 한 잔 버스트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무장이죠. 이건 가장 강력한 시스템. 더불어가 항상 이제 강력함에서 상위로 이제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양자와. 양자와 끝내줍니다. 내가 그냥 양자와하고 끝이면 모르겠어. 다시 나타나 뒤에서 순간이동 양자 도약. 야, 이게 정말 이 시스템이 사기라서 몇 번을 생각해도 이건 사기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원래 계획적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기술이 아니라 우연찮게 나온 형태래요, 저게. 우연찮게라. 양자화 개념이 양자화로 바뀌는 것 자체가 원래 트윈 드라이브랑 이 더블 라이저 만들면서 그렇게 상정돼 있던 시스템이 아니라 우연찮게 만들어진 기술이야, 이 저게 일종의. 저거는 그러면 정말 순전히 세치나 파일럿의 네. 역량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세치나 그 이노베이터의 파워와 이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잘 만나서 이뤄낸 결과물. 야, 역시 더불어 쪽도 은근 무한 남불이에요, 그죠? 여기는 태양놈은 다 돼요, 그냥.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이쪽은 파일럿이 다 해먹죠. 이 동네는 파일럿으로 다 해먹습니다. 모든 설명을 키라야마토라는 인물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스터 건담 같은 느낌. 모빌 슈트가 구속구야. 파일럿이 다 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에는 키라야마토라는 슈퍼 파일럿이 있죠. 슈퍼 파일럿이 아니지. 슈퍼 이노베이터가 있죠. 이노베이터? 아, 뭔 소리야? 슈퍼 코디네이터! 슈퍼 코디네이터가 있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 근데 더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무장이 되게 많죠. 화려한 무장들. 심지어 이렇게 라이플을 연결을 해서 롱라이플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죠. 더블오 라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끝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이런 게 없어요. 하나하나가 좀 굵직굵직할 뿐이에요. 서브 무장으로 뭐 오라이저에서 이제 GM 미사일도 쏘고 뭐 머신건도 달려있고 그렇죠. 근데 극중에서 별로 안 씁니다. 메인으로 쓰는 거라면 맨날 GM 소드만 써요. 생각해보면 빔건도 오라이저에 있는 빔건도 빔건이랑 마이크로 미사일도 후반부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후반부 거의 끝났대. 그냥 GM 소드만 중장창 쏘고 댕기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대단한 거 없는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무장이 되게 많아서 화려한 연출이 되게 많아요. 더블 오라이저는 그 무장을 잘 써요. 보면은 네. 항시 여러 가지 무장을 계속 씁니다. 보면 네. 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거를 스트라이크 이거는 풀 버스트를 한꺼번에 다 쏘는 거지만 따로따로도 막 쏴요. 자주 쏴요. 그렇죠. 그죠? 라이플 쏘고 날아 댕기면서 레이건도 쏘고 가고 뭐 공포 비생산포 쏘고 뭐 그렇죠. 되게 다양한 무장을 여기는 많이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더블 오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언제나 GSO도 함께. 네, 더블 오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란잠 상태에서요. 라이프를 쏘잖아요. 캐논급이 나가요. 그렇죠. 파워가 증폭이 장난이 아니지 트란잠 때. 그게 장난이 정말 엄청난 시스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갖고 사실. 더블오 계열, 더블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저 태양로 GN 드라이브라는 제너레이터는 이 뭐랄까 GN 입자의 순도와 이 압축률과 이거에서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요. 트란잠 상태에서 거기다가 더블오 라이저의 트윈 드라이브가 겹쳐지니까 연출들이 장난이 아니죠. 한 방 한 방이 굵은 게 많은데 라이저 소드 그냥 결정체. 끝. 라이저 소드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입자 소보를 이제 최대치로 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라이저 소드를 쓰면 입자가 떨어져갖고 기체가 좀 힘이 빠져요. 아 맞아요. 나중에는 개량돼서 적절치만 쓸 수 있도록 또 개량도 돼갖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라는 설정도 붙어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얼마나 심지어, 많이 쓰는 확실히 그건 연출에 조금 나와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처음 저거 라이저 소드. 이 라이저 소드는 거의 지상에서 좀 올라온 다음에 우주 저 위에 있는 애를 저격하려고 이걸 그냥 전체 입자를 빡 쏜 거였는데요. 나중 가면 연출이 좀 바뀝니다. 그냥 전장 정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공간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줄여요. 봤을 때는 그냥 우주 끝까지 갈 줄 알았어 저거 그냥. 진짜. 근데 나중 가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쪽은 뭐 짜잘하게 활약을 많이 하죠. 이쪽은 솔직히 무장의 강력함이라기보다는 기동성 면에서의 강요를 많이 하기 타입이라서
일단 기체 자체가 키라 야마토에게 맞춰져 있는 기체고 이 장갑이 슬라이드가 돼요 얘네들은 또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키라 야마토의 이제 이동성, 기동성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 근데 기체, 외부 장갑이 슬라이드로 왜 해 근데? 움직임이 편하게 아 일반적인 이제 슬라이드 장갑이 아닐 경우에는 움직임이 이제 인간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장갑이 두꺼워지면 그게 또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갑도 얇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했을 때 이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모블 슈트로서 이제 방어력이 떨어진다면 위험하잖아. 그렇죠. 근데 키라 야마토가 움직이게 조정을 하면은 안 맞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어이없죠? 그 자신감 하나 믿고 장갑을 얇게 만들고 슬라이드 장갑을 넣어주고 해서 방어력을 낮추고 기동성을 극대화시킨 그러한 타입. 더블 호라이즌은 한방 한방 했었는데 얘는 기동 약간 인파이터라 그러면은 아웃복서네요. 얘는 아웃복서지 완벽하게. 뭐 극중에서 빔사벨 들고 뭐 휘두르 치면서 샥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메인 전투는 솔직히 아웃복서 스타일이죠. 그쵸. 라이플과 드라곤 시스템을 이용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의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극명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뭐랄까 어디 하나가 이긴다라고는 규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기동성 살려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 입장에서는 기동성을 살리면서 드라군과 이 먼 거리 사격 무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견제만 하겠죠. 이렇게 이런 아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뒤로 빠지고 라이플 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복서 스타일로 치고 빠지기 계속 할 것이고 더블 호라이즌 쪽에서는 이제 견제는 똑같이 뭐 지혜 소드 있는 빈건 가지고 쏘긴 쏘겠죠. 하지만 이제 메인은 뭐 라이저 소저라든지 뭐 빔 지엔 소드를 이용한 근접 타격이 메인이기 때문에 인파이터로 달려들어요. 트랜장 끼고 달려들겠지. 빔 공격 막거나 뭐 양장으로 피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근을 할 것이고 싸움 양상은 아마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누가 이길지 몰라 진짜. 이렇게만 보면 그러게요. 아 진짜 그러네. 얘는 아무리 트 한 장 켜고 들어가봐요 스트라이크 프리덤 뒤로 빠지면 되잖아. 얘는 계속 빠져서 거리 유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정을 누가 갖다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쪽이 아웃복서로서 거리 유지 잘하고 견제만 한다 그러면 더블 호라이즌에서 답이 없고 반대로 더블 호라이즌과 양자화랑 트 한 장을 이용한 그걸로 인파이팅이 배로 된다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 답이 없어요. 맞으면 끝이야. 장갑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가만 진짜 아 정말 얘기야, 이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얘네 뭐가 더 좋은 거야.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네. 인파이터와 아웃복서의 대결. 이게 야 뭐 서로 솔직히 서로 뭐 인파이터 아웃복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더블 호라이저도 원거리 공격 가능하고요. 뭐. 그렇죠. 스트라이크 프리더도 빙사배 이용해서 근접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메인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뭐 시뮬레이션은 각자 판단해.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희 같은 저는 아인스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저는 예편이에요. 저는 예편이에요. 네, 예편은 아닙니다. 저는 네, 그렇지. 일단은 얘기는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스펙과 대표적인 무장을 놓고서 비교를 하고 기본적인 전고나 제너레이터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너레이터도 사실상 이쪽도 핵동력, 이쪽은 쉽게 말하면 핵동력. 이쪽은 무한 동력인 GN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전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말은 못해요. 양쪽 다 사실상 전력 무한대로 갖고 싸우는 것이고 다만 이제 생산량이라는 게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버에서 쓰면은 한쪽은 퍼집니다 둘 다. 그렇죠. 근데 오버에 태양보라 그래도 오버 한번 퍼져요 쟤네. 맞아요. 특히나 더블 호라이즌은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빵한 무작위 맞기 때문에 한 방에 쏘는 게 많아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양의 빔이나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면은 약간 특히나 프리덤 때는 연출이 그런 게 있었어요. PS 장갑이 그렇지. 꺼지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부족이 시달리지 잠시 동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 것이다라고는 당장 말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더 고민을 해보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설정 싸움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런 동네가 다 그래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또 재밌네요. 아웃복서 대 인파이터. 그쵸. 더군다나 둘 다 무한 동력. 뭐가 이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안 했던 부분인데 보면 볼수록 딱 나뉘어요. 아웃복서 인파이터 딱.
아주 재밌는 대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뭐랄까 세기의 대결 같은 느낌. 윙제로랑 X는 너무 그쪽은 그나마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이쪽은 그쵸. 분명히 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말이 이거는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해도 진짜 한참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또 두기 재선병해서 네, 한번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파일럿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파일럿 대 파일럿? 네 뭐 샤워 아무로 아 그건 아닌가? 아 그거는 그건 너무 분명해. 그건 너무 분명해. 안 돼.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건 나와 있어 이미.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과 아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바쁘시.